자, 봉원아. 네, 안녕하세요. 등남 사장님인데. 네네. 또 유튜브 또 이렇게 또 찍어주셔서. 네. 또 기름값도 별도로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름 넉넉하게는 못 넣어주지만 가는 비용 하도가 300개 나오거든. 네네. 그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믿어 빼. 아, 자, 여러분. 우리 사장님 만나가지고 다른 차를 많이 보여드는데. 네. 사장님 시골에서 그때, 네. 바로 조금만 이동할 것 같아서. 고객도 안 한 차. 야, 그냥 완전히. 그걸로 무조건 싼 거. 사장님 이거 칠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야매로 붓으로. 붓으로 직접 하셔서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하셨고. 네. 걱정돼, 여름이잖아. 네. 에어컨도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럼 다행히 또. 네, 에어컨도 잘 나오네. 네, 잘 나와. 다행이네요. 또 계약을 또 진행했고요. 네. 사장님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우리 하솔트로. 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멀리서 왔는데. 유튜브 보고 그 사장님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싸게 너무 잘해요.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남을 건 남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네. 자, 지금 타이어도 지금 보면은. 네. 이 타이어가 스노우 타이어야. 스노우 타이어. 근데 사장님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스노우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 차 개인적으로는 뭐 실은 거죠? 중장비. 중장비시니까 빔으로 잘 돼 있어. 아, 네. 보강이 그래 잘 돼 있구나. 근데 지금 차는 이렇게 좀 험해도 사장님이 집에서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붓으로 하면은 하루 일당 나오니까 하신다 하니까 이거 하고 차는 현금 같은 거 돼 있어. 어, 그래도 다 돼 있네요. 미션도 좋고 에어컨도 잘 된다. 네. 2006년식이고 키로수는 10키로수 47만. 네, 조금 싸게 드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이거 살지 상상도 못했어.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소비자의 마음이 내에 따라서. 난 이 차는 생각지도 못했고 더 싼 거 없어요.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더 싼 거. 저것도 보는데 이 차 3년식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판매를 못 한다고 했어요. 너무 썩어가지고. 그죠? 네. 네. 너무 못 썩어가지고 차라리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사장님이 이거 코레 하셨기 때문에 탁송까지 잘해서. 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